22대 국회를 2년 동안 대표할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이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어제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6선인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의 우원식, 정성호 의원입니다. 국회의장 출마를 고심하던 박지원 당선인은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면서 후보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의장 경선을 치릅니다. 과반을 확보한 당내 경선 승리자가 사실상 의장에 내정됩니다.